우주는 재활 종을 잃었고 우주는 새해를 떠올렸다. 새해 인간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목표를 어떻게든 시작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래, 앉아! 앉아. 이거 아니야. 어? 오 마이 갓. 언제 다 하지? 아. 밤새서라도 이거 다 하자. 다 해!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커피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노력하는 자에겐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 아자자자. 커피 마시자. 커피. 어? 어? 아, 아빠 죽겠는데. 빨리 내려와라. 언니 지금 할 일 많거든? 커피 빨리 내려와라. 어머! 아, 이게 뭔 일이야? 아, 몰라. 이따 닦어, 물린걸요? 아, 뭐부터 해야 될까?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남편이 몰카도 중요하고 나 중요해. 다 해야 되는데 2020년엔 다 해야 된다고. 다 할 수 있어. 커피가 나를 도와줄 거야. A few moments later.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부터 하자. 나 중요한데. 계획은 진짜 많은데. 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만들려고 내지 못하고 있어. 그때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꺼 이제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아! 동! 키키야! 키키야! 준기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그게 다 계획이요? 네. 이게 다 계획인데. 그거 다 하겠다 하면 그냥 세월에 내월에 2021년 그냥 됐으면 좋겠는겨? 제가 아니 2020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표가 많은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닐까요? 니 새해 되고서는 지금 몇 개 올렸어? 내가 지금 나를 세고 있었는지 한 개도 안 올렸지? 계획이 너무 많은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응? 지금 그 계획은 다 하다가는 2021년이요. 이 유튜브 동네에서는 그렇게 움직였으면 안 돼. 근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주전자 아까 살살 만졌지? 그 값으로 내가 나온겨. 니 진이요? 제 진이요? 말을 휘어봐. 도와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내가 니를 지나
지난 1년 동안 지켜봤는디 우대 도와달라는 소리를 이제 와서 처음으로 다가할 수가 있는겨. 이 언니 말 잘 들으려 할 거예요. 이 언니가 유산의 그 왕 언니요? 유벤제스라고 들으는 봤지? 지난 1년 동안 말이요? 구독자들이 이 채널을 와서 제일로 많이 바란 것이 무엇이요? 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발을 돌려야 하는겨요? 응? 왜 1년이나 돼가면서 아직도 셋셋이 내 마냥 그렇게 구독자들을 내외하는겨? 응? 무슨 말 들었어? 말해봐. 응. 말해봐. 주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놀라갖고 너무 중구난방이라고. 그래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2019년에 비해서 주제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를 들었는지 주제를 그렇게 계속 방면으로다가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뭐 어쩌자는 거요? 채널 발전 신경 안 쓰는 거요? 그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니가 하는 말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딱 받아주고, 응? 네. 첫 번째 조금 그 아이디어들은 딱히 나쁘진 않아. 응. 주제를 약간 유사한 것들끼리 뭉쳐. 빨리 뭉쳐. 말씀대로 한번 놔둬봤어요. 자, 두 번째 하는 말이요. 언니 방송국 나왔다 그랬지? 방송국에서 맨 처음 프로그램이 정규로 런칭하기 전에 하는 게 뭐야? 응? 말이요? 파일럿이요. 니도 파일럿을 하라 이거요. 네. 파일럿을 어떻게 하느냐? 응? 달별로 하는 거요?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진짜 말씀대로 달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구독자들이 좋다 하면 시청률이 그 달에 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냥 독수리 마냥 쾅 낚아채가지고 그 주제를 좀 딥하게 파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있잖아? 채널 런칭하고 한 2년, 3년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팔이 더 빨라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뭐가 돼요? 조급해져? 결정을 못하니까? 시간은 근데 계속 가지? 어떻게 마음이 답답하지? 자꾸 시간을 그렇게 낭비를 하는겨. 2019년에 그만큼 낭비했으면 됐잖요. 낭비하지 마루. 응? 시간은? 따라해요? 응? 시간은? 소중한 거요? 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새해 첫 인사 이거부터 하면 되겠다. 구독자님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제가 새해가 되고 나서 특히나 제가 유튜버로서는 처음 해를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 멋있는 거 올려야 되나 새해가 됐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못 올리겠더라고요. 잘하려고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 못하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그래서 아 이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새해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잘 보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왠지 막혀서 정차하고 계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미난 시트콤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을지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새해에 그냥 막 거창하고 막 많은 거 목표 이거 솔직히 저 다 못할 거예요. 분명히 100% 장담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제가 만드는 그 루틴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저 이거 너무 힘들지만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하러 가기. 이것도 제가 조금 귀찮은 거 이기고 가서 운동하면은 이거 이 두 개는 저에게 항상 100% 만족감을 늘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덕분에 이 영상 하나 올리고 오늘은 발 뻗고 자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키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키키? 응? 그리고 아
지금까지 구독 안 한 구독자들 있지? 응? 딱 보고 있어? 구독해? 이 동네 구독자들은 더 끈끈하게 조직으로다가 움직이니까 싫으면? 응? 니가? 구독하세요?